뜨거운 사람들 2위 전현무 한예진. 나 혼자 산다 1호 커플 전현무 한예진이 열애 인정 1년 만에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하면서 꾸준하게 썸의 기류를 풍겨왔던 두 사람. 산을 탔냐 썸을 탔냐. 아! 둘이 막 누가 나쁘게 보는 것보다 좋게 보는 게 좋잖아요. 어, 그냥 나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성으로 느낀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긋지긋하네요. 지난해 2월 결국 한 연예 매체가 데이트 현장을 공개하면서 곧바로 열애를 인정. 방송을 통해 러브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안녕. 여기 내 여자친구한테 인사해. 12월 25일 곱창집에 가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가 거의 1일이나 다름없다라고. 다시원님 뭐라고 저장하셨어요? 너무 귀엽길래. 네. 겸둥이라고. 아, 어디서 매력을 느끼신 거지? 눈높이를 낮춘 오빠 같은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보여줘 결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장면을 두고 한예진이 전현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분위기가 냉랭한데 헤어진 것 아니냐며 결별설이 제기됐는데요. 방송 연예 하지만 한예진이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수상 소감으로 전현무를 언급. 제 옆에서 항상 제 고충을 들어주는 전현무 씨와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무 역시 한예진이 스페셜 DJ로 라디오를 진행할 당시 문자 메시지 외조는 물론 전현무 씨가 혹시 제가 보낸 것 같나요? 감기 때문에 목 안 나올 텐데 힘내요 달디. 정말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하는 등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던 지난 6일 결국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최근 전현무와 한예진이 좋은 동료로 돌아가기로 했고 다소 사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출연 중이던 나 혼자 산다는 일시적으로 하차,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의 일시적인 하차가 나 혼자 산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진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두 회원의 자리를 공석으로 둘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박나래, 기안84를 주축으로 한 기존 멤버들로 출연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일시적인 하차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사생활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과 방송에서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자연스럽게 노출됐던 만큼 당연한 결과다라는 반응으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는데요. 가족 같은 호흡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 혼자 산다가 두 사람의 공석을 어떻게 메울지 프로그램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